애처럼 굴지만 총 글자 수를 한번 오픈해 드릴게요. 보여주세요. 자, 글자 수는 27글자입니다. 깔끔하게 떨어지네요. 7713. 깔끔하네. 난 네 유무가 아니야. 유무가 자, 아니야. 내용 힌트 들어갑니다. 남자에게 남자에게 애처럼 굴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. 바로 앞에 붙는 가사. 장난감이 필요하면 마트 나가 널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을 바꿔줘 베이비. 1등 피오의 바스판 오픈. 지금 피오가 가름 나오는 대로 약간 그렇게 들어서 지금 썼는데 아까 탱구가 뒤에 변해를 썼잖아. 네, 변해가 맞아요. 그러니까 반해버릴 수 있게 변해. 왜냐면은 버릴 수 있게 변해. 나도 반해를 들었고 키도 들었고. 아, 반해가 나도 있으니까. 나도 반해 들었어. 반해를 들었어요. 어? 파도 들었어? 네. 밤엔가 반엔가 되게 그 헷갈렸었어. 왜 안 적었어요, 근데? 왜 안 적었어요, 근데? 정신 없었어. 이제 정신 돌아왔대. 이제 정신. 아, 널 이렇게 바라보는 있게. 마음을 바꿔줘. 아, 내가 다시 반해 버릴 수 있게. 그렇지. 아. 반해 버릴 수 있게. 아, 내가 다시 반해 버릴 수 있게. 반해. 어, 맞다, 맞다. 자, 두 번째 줄 들은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. 저는 너는 네 집에 나가. 너는 네 너는 집에 나가. 네 집에 나가. 어? 근데 저는 오히려 별 누나께 훨씬 더 좋았는데. 집을 나가. 집을 나가로 확실히 좋긴 돼. 아, 혹시 어린이 괜찮지 않아? 아니면, 어,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. 어? 어린이? 어린이 집에 나가. 오! 어린이 집에 나가. 아니, 유모가 있으니까 어린이가 좀 붙잖아. 헐, 맞는 거 같아, 이거. 어, 맞는 거 같아! 대박이다, 대박이야. 자, 딱 떨어집니다. 어린이 누가 얘기했어? 시반, 시반. 같이, 저희 같이. 오, 역시 래퍼죠. 자, 지금 남편과 다르게 열정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별. 야, 우리도 얘기해. 다른 집 없어요? 어린이 집 말고 다른 집? 왜 꼭 어린이 집만 생각하지? 그러니까 왜 어린이 집만 왜? 생각해? 집은 되게 많지 않아? 어떤 집이요? 나 할머니 집. 할머니 집? 형도 얘기해. 나 외숙모. 나 외숙모. 야,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. 미안해. 미안해. 아니, 근데 아까 너를 들은 사람. 저요. 나도. 어, 아, 그러면 어린이가 아니네. 그럼 어린이가 아니야. 근데 정직하게 발음 안 하잖아요, 어린이집. 넌 집에 가. 아~ 네. 어린이집은 절대 아닌 게 왜냐면 뒤에 내가 다시 반해버릴 수 있게 변해.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면 반해버릴 수 있게 변할 수가 없잖아. 그렇지, 애가 되는 거야. 아~ 야, 난 여기 긴 거 같다. 아, 그러면 진짜 별루나가 쓴 내용이 진짜 맞다. 내 집을 지금 나가. 나가서 네. 내가 다시 반해버릴 수 있게 변화라는 내용이 그렇지, 이어지려면 별루나가 쓴 게 내 집을 나가서 얘랑 완전 끊겠다는 게 아니에요. 이 애 같은 것만 고치면 내가 예전에 반했던 그 포인트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. 아. 그러니 지금은 출가를 하여라, 우리 집에서. 그쵸, 철 들고 오라, 뭐 이런 뜻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린 집은 무조건 아니고 저 중에 있을 것 같은데? 넌 너네 집에 나가? 너는 내 집을 나가? 그게 이 집의 소유가 누구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소유까지 나옵니다. 너는 내 집을 나간지, 너는 네 집에 나가지. 아. 그러니까. 너는 내 집을 나가. 좀 이상해. 너는 내 집에 나가.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. 뭐예요? 속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뱉더라고. 너는 내 집을 나가. 충분히 우린 속으로 하는데 뱉더라고. 너는 내 집에 나가. 자, 지금 오히려 김동현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문재인이 되게 잘 골랐네.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졌어요. 너는 내 집을 나가. 너는 내 집에 나가. 골들이네. 집에 나가요, 집을 나가요.